시즌2 한국 대만 서버 예선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은 소식에 의해서는 원희석 선수와 이재동 선수가 예선에 불참했다고 하네요. 아쉽습니다. 네, 제가 아까 2조에 원희석을 찍었는데 가발 어딨나요 가발? 그러니까 네. 팬으로 그냥 얼굴에 하나 또 낙서를 해버릴까요 그냥? 네. 아, 왜 그 일정이 좀 겹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쉽네요. 그 원희석 선수와 이재동 선수에게 불참을 했고 또 가장 먼저 저희가 전해드렸던 8강 진출자는 박한솔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 변용봉 선수를 먼저 전해드렸군요. 흑마술사라 잘 안 보였던 네. 것 같아요. 은폐주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변용봉 그리고 네. 박한솔이 다음 라운드. 하지만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변용봉 선수 경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 변용봉이 몇 조죠? 변용봉 선수 3조입니다. 네, 3조 변용봉 바라봅니다. 그 정도의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지금 경기력이 잘 나오고 있고요. 조성호, 이용호 선수의 경기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음으로 전해드릴 경기는 어떤 경기일지. 자, 엑슈벨 류웅, 김동원 선수 그리고 이신영 선수가 맞붙었는데 김동원 선수가 한 경기를 이겼군요. 령 아닌가요? 령 아닌가요? 령 류웅 류웅이라고 해가지고 령 그러게요. 김동원이 네. 한 세트 이겼습니다. 네. 류웅.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류웅이 있거든. 이름이요? 네. 류웅. 아. 성류웅? 성류웅이래요. 그럼 뭐 그분은 제키 춘입니까? 혹시 그 클테자의 류웅 그분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클템자요? 아니 저희 스포티비에서 축구 중계하는 김태 네. 류웅이 있거든요. 김태 류웅 해설이 TV 보다가 제가 네. 몇번 들었어요. 네. 이름이 참 특이하다 싶었었는데 네. 클템이라뇨. 네. 앞마당 가져가고 있는 김동원 선수. 궤도사령부는 네. 먼저 네. 이신영이 완성됐습니다. 연락 한번 안 하다가 결혼식 때 전화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저희는 이제 예전에 한번 만났었잖아요 같이. 네. 네네. 네 참 인품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형이라고 부르려고 했었거든요. 복설가요. 네. 네. 고구라요 고구라. 김구라가 아닙니다. 대령이 전진되어 있고 앞마당 쪽에 포탑 건설. 2조에선 제가 이제 이신영을 바라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7조. 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 때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은폐벤시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이신영 선수의 경기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는 타이밍은 잘 뺏고 있습니다. 많이 잡는데요? 벤시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찍어주고 있는데 스킬을 조금 빨리 쓰긴 했어요. 오킬! 포탑 완성이 됐군요. 네. 컨트롤 진짜 8킬 네. 됐습니다. 네. 8킬. 이 정도면 건설로버 8킬과 벤시 하나. 스캔도 뺐고. 네, 건설로버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14기입니다, 네. 14기. 이 상황에서 10분에 지금 14기 차이 나면 거의 경기, 9할 경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이번 경기는 이신영이 좋습니다. 자극적 업그레이드. 배각이라 타이밍도 안 되고요. 두 선수 모두 지금 바이오닉이죠. 네. 자원체 치율이 거의 1.5배예요. 제가 경기를 보자마자 경기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신영은 유대현 해설의 가오가. 네. 네. 칭찬을 드리는 순간 벤시가 바로 잡혔습니다. 네. 펠레는 유채꽃 조합의 3명으로 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분은 이제 예언자죠, 예언자. 네. 바이킹 한기 선진. 의료선 두 기. 피해 받겠는데요. 공간 좋고요. 예측했네요. 네,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밤까마귀 자동포탑 건설해주고요. 누가 먼저 까느냐죠? 자동포탑 4기가 깔렸습니다. 4기 있는 쪽과 한 개가 좀 늦게 내렸는데 추가적으로 내리고 있고요. 아하, 같이 떨어졌으면 네. 네, 더 확실하게 경기를 밀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뭐 그래도 그래도 실제 이신영이 경기를 잡아가면서 게임 스코어 1-1이 됐습니다. 네, 살짝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벌어진 차이가 컸죠. 네. 네. 이신영 선수와 이 김동원 선수의 경기 1-1. 이신영 선수 몇 조였죠? 7조. 7조입니다. 7조. 럭키 세 분. 네. 네.